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입도객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제주도 입국 외국인 입도객은 9,864명으로 만 명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금지된 2017년 3월 이후 최대치 수준이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가장 높았던 2016년에 육박하는 수준의 입도객입니다. 2019년 하루 외국인 입도객 최대치는 8,224명이었습니다. 참고로 24년 1월 중 중국인 제주도 입도객은 8만 6천 명으로 이미 2019년에 6만 2천 명을 약 3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16년에는 연간 30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는데 2019년도에는 10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에 입도했습니다. 2016년과 19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체 관광 허용 유무에 따라 중국발 크루즈가 입항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그만큼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제주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이제 24년으로 돌아와서 최근 외국인 입도객 데이터 추이는 2019년을 크게 상회하면서 2016년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16년 수준에 관광객 유입되기 위해서는 항공편만으로는 어렵고 크루즈 등 해상편을 통한 다양한 유입이 본격화된 영향이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공 노선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월 기준 중국발 제주행 노선은 2019년 대비 13%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적별 상세 입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지난 23년 1월에는 중국발 항공편으로 입도한 여객수는 5만 7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시 중국인 입도객 8만 6천 명 대비 66%에 불과했습니다. 이 간극은 역시 크루즈 등 해상편을 통해서 입도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유입으로 해서 볼 수 있겠고 실제 중국의 OTA인 시트립을 통해서도 다수의 한국행 크루즈 여행 상품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회복으로 뭐 일단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카지노나 그다음에 여행 면세점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지노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중국인들이 카지노를 좋아하는 것은 뭐 워낙 알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주도 입도객 증가에 대한 수혜주는 역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2024년 2월에 카지노가 월로 기준으로서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월에 복합 리조트 매출액은 301억 원으로 전년비 213% 증가했고요. 개장일에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카지노가 239억 원 정도 전년비 538% 증가했고 전월비로도 0.4% 증가 추세입니다. 호텔이 61억 원으로 전년비 4.7% 증가했고 전월비도 19.1%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와 그리고 제주 국제선 노선 확대로 카지노와 호텔의 동반 성장 달성되고 있고 1, 2월 홀드율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데 VIP와 매스 고객 포트폴리오 안정화로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카지노 드랍액은 1177억 원으로 전년비 133.7% 증가하고 있고 방문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300명 정도로 전년비 192%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드율도 20.3%로 전년비 12.9% 증가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관광개발은 2024년 상저하고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카지노 지표가 개선되면서 1, 2월 카지노 실적 순환과 1분기 영업이익을 시작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6월 달에 제주도와 도쿄 노선 주 7회로 확대되고 일단 동사의 일본 사무소 개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모객도 증가가 예상돼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월 카지노 실적이 좋아진 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